자, 오늘 재화의 싸움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의지의 동의를 받아내는 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해가지고 죄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공격한다. 미혹한다. 그리고 오늘은 의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죄는 우리의 의지의 동의를 받아낸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죄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정의라고 얘기했었는데 지식과 관련된 것, 지성과 관련된 거에서는 죄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많은 공격한다고 표현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생각이 갖는 의무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생각이 갖는 의무는 뭐라고 했어요?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내는 거. 이게 그렇죠. 그게 생각의 의무인데 그 생각의 의무에서 죄가 끌어내리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감정 얘기하면서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감정에 대해서는 죄가 감정을 미혹한다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미혹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낚시 바늘에 고기가 걸리듯이 그 감정이, 뭐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더 이상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이 상태가 미혹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생각 들 수 있죠.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뭘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생각이 집착됨으로써 우리 감정 자체가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할 때까지는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단계예요. 제가 이렇게 공격하는 단계를 보는 거예요. 생각, 가슴, 그 다음은 의지예요. 의지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낳는 그 상태를 보는 거죠. 한번 성경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나온 그들이라고 할 때 그 그들은 위에서 쭉 설명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총명은 뭐냐면 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리키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가 생긴대. 알지 못하는 거,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대. 이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다, 완고해진다, 둔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 다음에는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거는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뎌진다는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방탕에 어떻게 한다? 방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임한다는 건 뭐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쉬운 말로 하면 넘겨준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8, 19절이 죄가 사람을 공격하는 그 지배하는 그 단계를 잘 보여줘요. 첫 번째는 총명, 지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 똑같이 정서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데 이 표현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방탕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을 밀어붙인다는 거 표현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에 내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와 연관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그 모든 죄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죄가 받아 의지에게 동의를 받아내서 그 죄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린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5절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우리 안에 죄 자신이 우리 안에 죄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임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 속에서 이제 막 아기가 나오려고 죄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제 잉태, 뭐라 하죠? 출산해서 이 죄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 나서 죄가 낳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끝에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의 최종 목표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이 파괴된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럼 믿는 자를 향해서는요? 믿는 자는 우리가 지옥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지옥까지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이 파괴된다, 이런 표현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찬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과 기쁜 관계, 행복한 관계,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죠. 죄가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상태까지 죄는 그거를 목표로 한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도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좋은 표현을 우리에게 줍니다.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몸을 불의, 악한 일의 그 무기로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너가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건 너다. 이렇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의지의 죄를 잉태하게 함, 이 주제로 첫 번째로 의지가 정복되는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이 그 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미혹됩니다. 그 다음 죄가 그 다음 하는 단계가 의지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면 의지를 정복시키는 건 이미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와가 먼저 생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그걸 보면서 아 먹음직스럽다, 아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이미 감정이 동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서 자기 입에 넣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와가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와를 포함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의지는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는 뭘 선택하냐?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좋다. 선하다, 좋다. 이 표현이에요.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선택해요. 근데 그 좋은 게 죄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이미 생각이 왜곡됐어요. 감정이 집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하는 건 자기 판단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죄의 목록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질투. 그건 아직 이제 감정적인 거고 아직 낫다는 표현까지 안 해. 질투 때문에 내가 얘한테 악한 말을 했어요. 너가 뭐가 잘났냐? 질투에서는 감정. 근데 이렇게 이런 악한 말을 한 거는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꼭 좋다고는 아니지만 내가 너무 감정이 흥분돼서 그 말을 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오늘 배울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핑계될 수 없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다 핑계를 댔잖아요. 하와도 핑계대고 아담도 핑계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의지에서 배우는 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핑계를 대요. 아, 너무 갑자기 흥분해서, 아, 갑자기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내요. 제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눈으로 쳐다봐서 나도 모르게. 이건 다 핑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죄라고 생각했는데도 원치 않는데 내가 행했는데 이렇게도 핑계될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선택하는 거야. 이건 사람의 기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자,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아주 큰 잘못을 했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베드로는 원치 않았는데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동정을 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는 것도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던 것처럼 나도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위험을,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시험의 상황이에요. 뭐 나를 협박하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잘 사역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예수님 잘 알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게 시험의 상태라고 해요. 이 상황 자체는 시험이에요. 이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압박을 느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이 반복될 때까지도 베드로는 그걸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철저히 책임은 베드로에게 있다. 요셉 이야기도 계속 했었는데 요셉의 형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팔아 넘기기 전에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죽일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또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그나마 또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악을 행했지만 그들 수준에서는 항상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없애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은 갑자기 떠올라서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아무 악한 감정이 없는데 갑자기 미워 보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온다는 거야. 그 생각을 공격하고 감정적으로 계속 요셉에 대한 미운 마음이 계속 싹 트고 이게 쌓이다가 결국은 죄를 낳는 상태까지 온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이 이제 그 죄가 잉태되어 낳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계속 쌓여왔던 거죠. 아버지가 얘만 사랑하는구나. 이게 벌써 감정적으로 동요돼버린 상태예요.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죄를 낳는다. 그래서 죄의 목표는 항상 지성을 공격하고 정서를 미혹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까지 간다. 이 죄는 우리가 죄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죄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목표로 항상 질주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때로는 숨어있죠. 죄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이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죄가 이제 내 속에 없는가 보다 할 때는 죄가 숨어있는 거예요. 딱 마치 적군들이 싸울 때 숨어서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것처럼 죄도 때로는 자기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요즘 기도도 하고 말씀 꾸준히 읽으니까 악한 마음이 없어진 것 같네.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 같네. 이건 죄가 숨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돼. 죄는 항상 최종 죄를 낳는 것까지 그 목표를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지가 정복되는 과정에서 핵심은 뭐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건 의지가 정복되고 그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말할게요. 세 가지, 이건 존 오웬이 한 말입니다. 세 가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적어보세요. 열심이 감소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져요. 무슨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어요.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져요.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진 않지만 냉소적이어지는, 관심이 없어. 뭐 그냥 나도 옛날엔 열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열정이 감소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순종이 감소해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종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열심과 연결되죠. 그런데 열심이 사라지고 순종하는 그거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순종이
감소합니다. 무기력해지고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내가 완고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계속 운동해줘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계속 누워있고 띵가띵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운동 좀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몸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없어서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면서 열심히 더 감소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쁨이 감소해요. 이게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표징이에요. 아, 내가 지금 내 의지가 정복되고 있구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기쁨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슬퍼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력과 연관이에요. 기쁘다는 건 생명력이에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생명력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죄가 반복되고 내 의지가 계속해서 죄에 정복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기쁨이 감소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세 번째 살펴볼 거는 시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험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존 오웬이 하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자체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주변 환경이 베드로가 보면 그런 거일 수 있죠. 주변 환경이 압박을 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적어놓으세요. 세 번째는 사탄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초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딱 구별이 딱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섞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수능이었어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수능. 3년을 준비해서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점수를 잘 내야 돼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에서 시험을 대비한다는 건 3년 준비해서 한 번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시험은 수시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학교에서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보듯이 매일매일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은 쉬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쉬지 않아요.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숨어 있고 또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에 힘쓸 때는 숨어있고 매복해 있지만 반드시 또 기회를 타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유다도 생각해 봅시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분명히 시험의 상태인데 사탄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최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서 사탄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한 방법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 그 생각 집어넣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판 건 유다가 팔았지만 유다의 책임인가요? 사탄이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의 환경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가롯 유다는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가롯 유다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깨뜨려서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거 생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줬으면 좋고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이 뭐라고 해서 설명을 하냐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을 한 거에 대한 해석으로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는 도둑이었거든.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헌신과 사랑이 안 보이고. 이걸 보면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 넣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마음이 쌓여왔다는 거예요. 생각에 지배당했고 감정이 이미 돈에 끌려있는 사람. 은 30개를 주겠다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는 유다는 이미 거기에 마음이 뺏긴 사람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더 자극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큰일을 이루실지 몰라.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의 환경이 딱 만들어질 때 우리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다. 시험을 대비하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냐. 첫 번째는 자신,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뭔가를 사고 싶은 욕심, 쇼핑, 소유하고 싶은 욕심, 이거를 절제 못해요. 목사님도 전에 말했죠. 디지털, 여기에 디지털에 막 집착이 돼요. 특히 현대인들은 그런 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영화든 자기 좋아하는 분야든 그게 자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추상적으로는 명예욕이라고 하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고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 돼. 기쁨이 돼. 이게 기쁨이 되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마 그런 소위 말하는 칭찬의 힘으로 살아오는 걸 배워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요. 어른이 돼서는 아, 내가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도 자꾸 그것과 연관시키죠. 훌륭한 사람, 최고, 엘리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특히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의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더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의 각자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형제 사이에서도 똑같은 부모 밑에 있지만 서로 다 달라요. 완전 색깔이 달라요. 은총이 생각난 거 있어요? 아니요. 감정. 감정,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특별히 더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을 살핀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될 때 확 떨어지는구나.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시츄에이션에 딱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항상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 환경, 아까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 환경을 만드는 거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넘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악한 환경에 스스로 들어가는 걸 금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악한 친구들과 사귀지 마라. 악한 사람들 우리가 좋은 영향 끼쳐야죠. 그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들과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과 즐기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시험의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시험의 상황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버텨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시험의 환경을 나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나 믿음 커. 나 술자리에서도 술 취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 디스코 클럽 가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 난 냉정해. 스스로를 시험하는 상태로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 그런 말을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내가 악한 친구들하고 막 놀아도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난 그 친구들과 동료들 똑같아지지 않을 거야. 난 달라. 난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환경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하라예요. 평소에 우리가 항상 복음을 묵상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고 경험하고 그게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악으로 어두움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걸 밝게 밝혀야 돼요. 이게 항상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표현이에요. 존 오웬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계획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실 때 보여준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특권들, 곧 자녀됨, 의롭게 됨, 하나님의 용서하심 등을 음미해 보십시오. 맛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의 목적, 결말, 효력으로 주신 거룩한 미덕들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름다운 덕스러운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항상 내 마음에 채우라는 것. 이게 계속 채워질 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게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큰 제목으로 의지의 피정복을 피하는 방법. 아까 의지를 정복한다 그랬는데 정복당하는 걸 피정복이라 하죠. 의지가 정복당하는 걸 피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시험을 대비하라고 했죠. 이거는 단지 그 환경 시험의 세 가지 그거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고 의지가 정복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미 어떤 면에선 생각이 공격당했어요. 이미 감정이 끌림을 당했어요. 여기선 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 대응이라고 해요. 이건 좀 군사적인 용어인데 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처음 최초 미사일이 훅 올라왔습니다. 남한 경계선 넘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상 비상 하고 막 배를 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시켜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첨단 무기가 그걸 위해서 있는 공중에 날아온 미사일을 공중에서 터트려버리지 않고 이게 떨어진 다음에 폭발 탁 땅에서 이미 다 폭발된 다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초기 대응도 그런 의미예요.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죄를 닿으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초기 대응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양심의 소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이 양심의 소리를 묵인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초기 대응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 해줘야지 할 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이 뭐가 분명히 들어요? 그건 아니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나쁜 거잖아. 죄잖아. 그게 순간적으로 떠오르지만 우린 그걱 무시하고 내 뱉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화가 계속 끌어오르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아, 이 말을 조심해야지.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아, 우리 이 문제를 좀 건전하게 잘 풀어봅시다 하고 얘기를 꺼내다가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그 순간이나 그때 머릿속에 아, 이 말 하면 싸우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에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 그대로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항상 짓는 그 죄, 내 약한 죄에 빠져 들어가겠다. 근데 꼭 발을 들여 넣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소리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서도 큰 죄를 졌지만 그 다음 다윗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범한 또 다른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군대를 개수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굳이 개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평화롭게 정복해 주셨고 이 군대는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걸 개수해서 뭐 자랑거리를 삼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군대를 세는 그 일을 했어요. 이때도 성경 사탄이 충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해서 군대를 개수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났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계수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책했다 이런 표현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책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는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도 양심의 손을 들려주십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양심의 손을 들려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들은 이 양심, 선한 양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된다. 베드로도 그걸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악한 일을 범하려 할 때, 악한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반복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들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이걸 계속 멀리하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는 시편 16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요. 밤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재밌는 표현인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콩팥. 이 몸에 있는 콩팥이라고. 콩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지의 피정복을 피하는 방법. 두 번째, 실패 후 대책을 세워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번 넘어진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내 약점이 또 넘어져요. 양심의 손을 무시해서 넘어져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건데 실패에 또 실패를 하는 것이 내가 죄에 넘어지고 죄를 저질러 버린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그 다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너무 집요하고 악해서 그 약점만 공격해요. 그래서 약점을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약점만 공격해요. 지난번에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권투 선수가 만났습니다. 여기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 내가 도전자예요. 자, 이제 저 세계 챔피언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권투 싸움 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옆구리가 약하구나 하면 어떻게 해서든 싸움에서 옆구리만 공격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한 이후로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걸 넘어지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다음엔 좀 낫겠지. 에이, 내가 왜 또 그랬나.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명확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빠가 에스더 상담해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염려하는 게 심해요. 계속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염려하는지 명시화시켜야 돼요. 아,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계속 다운이 되는구나 하고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래, 이 생각을 보면 내가 어두워지지, 슬퍼지지, 이런 것도 있지. 그래,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아, 이게 내 약점이고 이럴 때 내가 넘어지는구나. 여기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예욕이 심한 사람은요. 스스로라도 그런 자극들을 피해야 되죠. 나를 알리고 싶은 어떤 환경, 그런 말, 그걸 피해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표현도 한번 읽어줄게요. 존 웨인의 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죄의 힘을 통해 영혼이 시험을 받아들이기 쉽게 유리한 고지를 장악한다. 고지라는 건 전쟁에서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를 장악해요, 사탄이. 내지 않은 죄가 사탄이 돌아오는데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탄이 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온다는 건 사탄이 돌아오는데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죄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타락에 빠지도록 행세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존 웨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현명한 게 뭐냐면 죄와 사탄을 구분을 해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외부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 죄가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해서 사탄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내가 고지를 잡아놨습니다 하고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고지가 정복되면 우린 이 고지를 어떻게든 다시 해체시켜야 되는데 우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똑같이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 후 대책을 세우는 이 부분의 마지막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험을,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막아내고 대책을 세우고 승리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오늘 마지막으로 했지만 우리의 의지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다시 결심하는 거야. 더 강하게 결심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존 웨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시험을 물리칠 힘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역설적이죠. 그래, 난 내 힘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사탄은 그걸 또 공격하는 거예요. 또 실패했지, 봐라. 이렇게 몇 번을 공격하다 보면 완전 사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걸 그 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거를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